30일 오후 3시 24분 기준 4월 베스트 앨범 투표에서 가수 진해성과 가수 영탁의 상금을 비교해보세요. 두 가수의 보너스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베스트 앨범 레이스에서는 우수한 음악 작품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들에게 매력적인 보너스를 얻기 위한 경쟁도 진행됩니다. 그중 진해성과 영탁은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눈에 띄는 두 선수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보상의 양 차이로 인해 커뮤니티의 관심과 반응이 일고 있다. 진해성의 앨범 스타는 총 203만 550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최대 2억 355만원의 보너스를 안겼다. 이는 상당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진해성이 선보이는 음악 상품의 퀄리티에 대한 감사의 증거이기도 하다. 한편 영탁은 샘플 앨범으로 청취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총 164만 160표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보너스는 진해성보다 낮은 1억 6,4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물류팀의 규모, 마케팅 전략, 음악산업 내 각 아티스트의 지위 및 평판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진해성은 앨범의 완성도뿐 아니라 투자와 노력을 통해 그 우수성을 입증해왔다. 한편 영탁은 수준 높은 음악과 창의성으로 관객들에게 포인트를 안겨주기도 했다. 비록 받는 상금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아티스트 모두 팬들에게 기억에 남는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이 대회가 계속해서 흥미로워지고 더 높은 수준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